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제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입니다. 이 11장 안에는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바로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시간적 배경으로 해가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해를 의미하는데 유대력으로는 1월 아비월을 상징하고 태양력으로는 3월과 4월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그 겨울은 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쟁에 적합한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10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계절적 요인으로 말미암아 다시 봄을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왕들의 출전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에 적합한 시기가 돌아왔고 이제 왕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책무인 이 전쟁을 잘 수행하여서 나라와 백성을 보존하는 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다윗이 어느 날 저녁에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옥상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며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그 여인과 동침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게 씻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율법에 따라서 월경을 한 이후에 깨끗하게 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나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고 다윗에게 그것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자,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요압에게 전갈을 보내어서 우리아를 불러드렸습니다. 밧세베가 잉태한 자신의 아이를 마치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기 위한 다윗의 계략이었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대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을 잘 살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내려가서 씻고 편하게 쉬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음식물까지 챙겨주어서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왕궁의 문 안에서 모든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잤습니다. 다윗이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왜 집에 내려가지 않았는지 우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분명하게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던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있고 내 상관이신 요압과 내 주의 군사들이 들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혼자서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며 아내와 함께 누울 수 있겠습니까? 왕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데 저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으로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그것은 곧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의미로 종종 언약궤와 함께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아가 이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 안에는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싸우고 계신데 어찌 제가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부하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죄를 은폐하는 것, 그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 계략을 만들어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아의 그 사람됨, 그 사람됨됨이가 이 계략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성 안에 머물렀습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서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자,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또한 우리아에게 들려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전쟁의 선봉에 세워서 맹렬히 전투하는 중에 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그 계획대로 그 전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 요압은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 모든 사실들을 왕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다윗의 이 반응이 두려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다고 말하여라. 여러분, 이 말을 곱씹어 생각해 보면 다윗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아 그 한 사람의 생사가 더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요압의 예상대로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에게 노여움보다 계획대로 잘 되었다는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한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도 남편의 죽음에 통곡하면서도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여김을 받고 모진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함으로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은 쇠퇴하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다윗도 결국 사람의 길을 걷는 자였습니다. 역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한들 성경이 말한 대로 죄를 범한 모든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죄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람에 대한 교훈은 어떤 사람도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으며 이 죄의 영향력과 결과를 감출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생각하는 의로움은 오히려 다른 더 큰 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뿐이며 인간의 한계와 모순을 드러낼 뿐인 것이죠. 다윗이라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도 우리도 예외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이 주는 또 다른 교훈을 떠올려야 합니다. 죄가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이 죄의 영향력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이 주는 다른 교훈을 떠올려야 합니다. 죄가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사람이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사함의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떠한 커다란 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거절할 수 없는 은혜이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자복하는 심령으로 겸손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량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죄사함을 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기억하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이 자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됨을 기억하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 감추임 없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기대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